안녕하세요. 수련강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태어날 올로 보는 예,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올로 보는 성향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월생 분들요. 일적이 별로 없습니다. 부모덕도 조금 덜하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외로운 자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근데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직한 성격 그리고 아주 자기 직선대로 가는 그런 꼿꼿한 성격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공부를 해서 펜대를 잡고 하는 직업이 맞으세요. 그러니까 뭐 나라의 간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무원이라든지 나랏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맞으시거든요. 왜냐면은 머리가 굉장히 명석하시고 똑똑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강직하시고 정직하시고 근면하고 성실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인생에 굴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타고난 사주 자체가 또 틀리긴 하지만 대부분들이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갖다가 하지 않고 이제 딴 길로 가시다 보면은 조금 굴곡이 있기는 하나 그래도 근면 성실한 분도 있고 타고난 재능복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바깥쪽으로 돌면서 부지런히 또 그 불을 갖다 형성하실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1월생들 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아시고 공부하실 수 있으면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2월생 분들입니다. 2월생 분들은 재주가 많습니다. 재주도 많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영특하고 예. 촉이 좋습니다. 그리고 영리합니다. 장기가 많습니다. 재주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약간 까다롭고 그리고 변덕이 조금 심하니까는 저 사람이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은 것들만 조금 조심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2월생 분들이 없지 않아 보면은 충동 구매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낭비력이 조금 없지 않아 있으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보완을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다음은 3월생 분들. 3월생 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외골수가 많고요. 그리고 성격이 조금 강하고 남의 말 듣지 않고 남의 말을 아예 듣지 않는다기보다는 그냥 내 말이 맞습니다.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조금 많으세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들도 있으면서 또 나약한 부분도 있으시거든요. 심성이 조금 따뜻해요. 따뜻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쿨하지 못한 면도 가지고 계신 면도 있기는 하나 또 제일 안 좋은 점은 또 뭐냐면은 마음속에 뭘 하나 담게 되면은 그거를 쉽게 털어내지를 못합니다. 그게 항상 흔히들 말하는 거 있잖아요. 왜? 꽁에 있다는 거.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약간의 그런 불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다음에 또 만회를 해서 그걸 갖다 털어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세요. 이 상황에서 분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항상 그런 쪽에서 내적 갈등이 조금 많이 심하셔가지고 자기를 조금 힘들게 하시고 더 예민하게 하시고 또 까칠하게 하시고 하는 분들이 조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조금 털어내고 좀 유유하게 가시다 보면은 없는 복도 다시 들어오는 형국이세요. 그리고 4월생 분들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예민합니다. 그리고 쉴새 없이 움직입니다. 예. 그리고 극성스럽게 좀 부지런하세요. 꼭 그렇게 바지런을 떨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까지도 막 부지런히 움직이시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엄연술이 좋아서 말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아주 딱딱딱 맞게끔 그렇게 정석적으로 말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그 말로 인해서 또 신뢰가 약간 말이 많다는 쪽으로 해서 좀 약간 또 신뢰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경향들도 많이 보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사회생 분들이 많이 또 까칠하고 예민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주위 분들한테 좀 이렇게 적대감 그런 것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들만 좀 보완을 하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5월생 분들은요 성격도 급하고 욱하는 성격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학창시절에 저희가 이분들도 의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리하고 욱하는 성격이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뭐 예의가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또 아니는 거를 본다면은 그리고 욱하는 성격 때문에 그냥 이렇게 확 그렇게 막 되시는 경우들이 있으셔가지고 학창시절 같은 경우는 그런 고비들이 조금 있으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지?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또 타고난 재물복이나
그런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의리도 있고 이렇게 확 하는 그런 성질들도 있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공하실 분들이 또 5일생들을 보면 또 많이들 계십니다. 주위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 그런 분들만 욱하는 확하는 그런 성질들만 조금 보완을 하시면은 괜찮으시고요. 또 6월생 분들은 생각이 많습니다. 근심 걱정도 많으십니다. 하지 않아도 될 걱정들을 또 미리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리고 반면에 또 보면은 성격도 굉장히 쾌활하시고 밝고 그리고 활동적이시고 그리고 또 많이 외향적이셔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거느릴 수가 있습니다. 온순온화 하셔가지고요. 그런 부분들 아주 좋으신 분들이시고, 딴 띠들에 비해서 6월생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온순온화합니다. 왜냐면은 봄을 막 끝을 내고 또 여름을 또 막 시작하는, 그리고 중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는 아무래도 성격이 조금 온순온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보니까는 어떤 안정적인 것들을 많이 좋아라 하십니다. 직업적으로든 어떤 거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기운들을 조금 잘 살리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많이 아니면 좀 착한 기질이 있는 반면에 강한 기질들도 조금 키우셔가지고 또 하시면은 좀 더 좋은 기운, 나쁜 기운 그렇게 다 누르고, 그러면 안 좋은 것들은 좀 걷어내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1월부터 6월생 그 달에 태어나신 그 성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달에는 마지막으로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태어난 달의 성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